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5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국제환경단체 등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국제대기환경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방정부 9개국,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포럼은 대기오염과 인체위험 경감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포럼 때 한 기후 관련 세 가지 약속을 지켰다며 내년에도 기후위성과 기후보험, 기후펀드 등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